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콜라텍의 고은별입니다. 네, 간밤 미증 씨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3대 지수가 또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후장에 돌입할수록 지수의 하단은 조금 더 견고해졌고요. 아래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파란불이 지금 켜지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개장 직후에 낙폭은 다소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257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 0.3%가량 하락하면서 2580선까지는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이 이탈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며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약보합권 까지 아래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낙폭이 둔화되고 있는 건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입니다. 개장 직후만 하더라도 물량을 출회하던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2천억 원 이상의 순 매수가 집계되고 있고요. 오후장 갈수록 매수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팔자 행렬을 이어가면서 2거래일째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전반적으로 고르게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나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6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이저 수급 이탈이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교육 관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시부터 심의와 의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3,000명대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의사가 15,000명가량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정부의 방안이 나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원 충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입학 소식과 함께 지금 교육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후장에 돌입을 할수록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이슈 소멸로 인해서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까지 지금 되돌아준 모습이고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14%대 두 자릿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그나마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테슬라가 부진한 나머지 2차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하게 시세를 내뿜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4분기 고객사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부터 2차전지 섹터 가운데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이고요. 한농화성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인 삼성 SDI 같은 경우 2차전지 전반적인 약세 속에 2%가량 밀리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함께 전해액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개별 이슈를 안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성공과 신약 개발 그리고 판로 확보 등 정말 다양한 개별 호재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을 동유럽과 남미로 진출한다. 파이프라인의 확장 속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개장 직후부터 탄력이 굉장히 좋았죠. 현재 구간에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 EA상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와 개별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도 섹터 내에서도 차별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기사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응 방법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윤호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매일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외인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 시장이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외인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다시 뭐 밑꼬리, 아랫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윤호 전문가와 함께 시장 대응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정신이 없죠. 네. 네, 뭐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말아 올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이러냐면 지금 이제 파월이 이제 3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뭐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밤에 미국 증시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제 커플링으로 인해서 좀 같이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 부각받던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어디예요? PBR이 낮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저평가주다 해가지고 좀 많이 부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까지도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지금 저평가주를 찾아서 계속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이 저평가주에 대한 저평가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약간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저평가된 위주로 뭐 섹터별로 저평가된 그런 회사들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평가 관련 기업들 옥석 가리기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섹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시장 상황 말고도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보를 좀 집중적으로 알려주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가 뭐 PBR로 치면 네. 1 이하인 기업이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옥석 가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PBR이 낮든 뭘 하든 일단 뭔가 이 테마를 모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석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테마주 강의, 이 테마주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이슈와 그 이슈로 인해서 어떤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는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우목조목하게 좀 최대한 간단하면서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송 안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볼 만한 섹터라든지 또 그 안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회사들 제가 오늘 또 준비해가지고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쿨라텍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셔서 테마주 강의도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윤호가 보고 있는 이 섹터와 주도주도 끝까지 보셔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나 주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일주일 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화면에 QR코드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해드릴 예정인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부터는요,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앞으로 상승할 만한 섹터를 어떠한 섹터로 꼽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스테이지에 어떠한 또 섹터를 이름을 올리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로봇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조정받던 로봇 섹터들이 힘차게 강진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로봇 섹터를 들고 오셨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섹터죠.
일단 로봇 자체가 이전에 한 이번 해 초에 1월 네. 초쯤에 좀 이렇게 반짝 좀 이렇게 예, 영, 좀 이렇게 봤다가 지금 다시 좀 뭐 PBR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많이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테마에 주목하고 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막 수급 막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 나오는 그런 섹터에 주목을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가 잘못 물리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죠. 정말 뭐 한 몇 달간 자기도 의도치 않은 그런 장기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잠기고 있는 섹터 중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부각을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윤호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종목이 아니라 섹터는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자, 근데 왜 이제 로봇이냐? 요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지금 로봇 관련주가 사실 이 장초에 계속해서 뭐 장초가 아니라 이번에 초에 뭔가 강세 보일 듯 하다가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지금 그냥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로봇주 그냥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로봇주요? 네. 로봇주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면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세상은 다 로봇화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물건들은 네. 사람들이 구매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죠. 내일 사면 더 빠질까봐. 그런데 이게 절대로 뭐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분산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매수를 하든지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요. 네. 네 분할 매수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 내가 뭔가 무릎에서 산다는 느낌으로 지금 좀 빠져도 그냥 여기서 네.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50% 비중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든지 요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막 올라가는 어제까지 올라갔던 뭐 초점 도체 그리고 네. 뭐 PBR 지금 뭐 좀 다시 빠지고 있죠. 어쨌든 그런 회사들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차익매물 다 뱉어내서 지금 충분하게 빠져 있는 로봇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로봇을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뭐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해소가 됐어요. 이재용 회장의 좀 이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뭐 신사업과 관련해서 뭐 로봇 사업 그리고 뭐 반도체 사업 뭐 이런 부분 그리고 AI까지 해가지고요 이 박차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주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를 또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은 로봇에 정말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급격한 고령화의 시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출산율이 점점 역대 최저를 계속해서 갱신한다고 0.7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애가 안 태어난다. 출산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출산율은 적은데 수명은 늘고 있어요. 한마디로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양상은요, 기업들에게 있어서, 특히 로봇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번째,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때요? 인건비가 급등을 합니다. 이번 해 최저시급이 9,800원대입니다. 계속해서 인건비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인건비 급등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좀 증가하는 부분, 요 네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로봇주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입니다. 자,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1심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뭐 물론 2심 뭐 이제 항소심을 좀 검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1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이재용 회장이 이제 다시 제대로 복귀를 해서 뭔가 뉴 삼성
뉴삼성이라고 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초격차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됐다. 어떻게 보면 좀 삼성이 정상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봇과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 아나운서님, 우리나라에서 네. 이게 좀 뜬금없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 비율이 뭐 어마무시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크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거의 우리나라를 거의 좌지우지를 이 회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나 할 정도로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법 리스크 해소화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뭔가 사업 진출이라든지 투자, M&A 뭐 요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점유율을 뭐 SK한테 내줬네 마네 말이 막 많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태동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삼성전자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죄 판결 이제 결론으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대형 M&A 그리고 뭐 투자를 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마련됐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를 할 만한 회사에 우리도 같이 뭐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자, 테슬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티머스 2를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로봇 시장이 좀 태동기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 여기서 조금이라도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시장을 얼마나 선점하고 기술을 얼마나 독점하고 얼마나 크게 급격하게 성장할 건지 이제 정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 로봇 회사들 이 M&A에 이제 삼성의 M&A에 딱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삼성에 이제 뭐 이렇게 공급을 하든지 뭐 계약을 맺던 수주 계약을 맺던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봇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은 뭐 로봇 같은 거에 조금 네.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오늘 보니까요 로봇주 이제 에브리봇 맞아요. 그 오늘 엄청 힘 좋고 맞아요. 또 3위 THK였나요? 3위 THK. 네, 그것도 시간이 어디 장난 아니더라고요. 3위 THK가 네. 에브리봇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로봇 청소기 해가지고 네. 네, 뭐 삼성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맞아요. 로봇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이게 시세 분출의 네. 초입이다. 시세 분출의 이제 로봇주들의 시세 분출의 초입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위 THK는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뭐 정부 협업 뭐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키스트에서 로봇을 네. 로봇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 생산을 3위 THK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3위 THK가 상승이 네. 나오는 거고요. 이걸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이 두 종목을 필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삼성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뭐 신사업 관련해서 또 특히나 로봇에 관련해서 M&A가 진행될 경우에 네.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네, 특히 네. 로봇 관련 로봇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시세 분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지금 저 PBR주가 지금 좀 차익 매물이 뱉어내고 있네? 차익 매물 뱉어내고 있네? 요거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들어가시지 말고요. 그냥 애초에 시장에서 좀 이렇게 눈 밖에 났던 그런 섹터 중에 갈만한 섹터, 제가 오늘 갖고 나온 로봇 섹터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섹터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 공개에 대한 언급도 잠시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로봇에 대한 개발에 의해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로봇주들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또 섹터 안에서도 종목 골라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윤 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오늘의 헌팅 종목 종목명 공개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로봇조들이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네. 얘기했던 게 뭐죠? 고령화요. 고령화. 네. 로봇하고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노동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가정의 뭐 가사도우미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인건비의 부담이라든지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갖고 나온 자료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먼저 네. 출산율을 보면 뭐 일단 그래프 선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부터 아주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아이고. 이렇게 출산율과 동시에 줄어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가능 인구가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물론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가지고 뭔가 노동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인건비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서 좀 이렇게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고객사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심지어 뭐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저출산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인구 역성장 여기 보면 딱 그래프가 있죠. 그냥 보기 좋게 빨간색 선으로 제가 좀 그어놨습니다. 이게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출산 인구는 점점 신생아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로봇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 아니 정말 급격하게 많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로봇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크게 시세 분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요것도 이제 요 보시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노란 점선이 세계의 이제 고령 인구 추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보라색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 추이에요.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네. 지금 세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첨단 기술을 위해서 그리고 인건비 감축만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고품질의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선택권의 영역이거든요. 도입을 안 해도 어쨌든 공장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슬슬 뭐 인력이 부족하네. 무슨 제조업의 우리나라 특히나 제조업 위주의 국가잖아요. 네. 제조업 인력이 부족하네. 무슨 인력이 부족하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로봇을 쓰기 싫어도 쓰는 시대가 올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로봇주가 한번 좀 시세가 전체적으로 내려앉았을 때가 기회다. 버스가 지금 딱 왔습니다. 버스 가면 손은 들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스가 가기 전에 그 버스, 이 로봇 버스에 꼭 탑승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앞쪽의 그래프는 가사도우미 취업자 수 추이고요.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수,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추입니다. 앞쪽에 보면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나운서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네.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기가 사실 좀 팍팍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해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면 가사도우미가 꼭 필요해질 때가 생깁니다. 그렇게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은 많아지고 그러는데 가사도우미 취업자 수는 줄어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사도우미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거나 네. 아니면 가사도우미 이제 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로봇을 그냥 구매를 하든 로봇을 임대를 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질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를 하면서 이 부분도 역시 이 로봇이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좀 자료 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연도별 좀 최저 임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걸로 이 두 개가 딱 겹치게 돼버리면요, 이게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시급이 늘어난다? 네. 최저 시급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인건비 상승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어떻게 보면 로봇이 정말 가장 먼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국가에서 로봇주가 지금 잠깐 단기 하락 나왔을 때 캐치하는 건 정말 버스가 잠깐 왔다가 이제 딱 가기 시작하기 전에 딱 탈 만한 타이밍이 왔다. 매수할 타이밍이 잠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매수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2 공개. 여기에 급격하게 국내 자체가 고령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로봇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럼 로봇 섹터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방송이 끝나고 그 종목명까지도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로봇주를 좀 주목해야 될 이유 정리 한번 해보고요. 네. 오늘은 퀴즈 없습니까? 아, 퀴즈 있죠. 아, 네, 자,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퀴즈를 더 기다리는 네. 것 같아요, 종목보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일단 퀴즈 내드리기 전에요. 자, 로봇주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 두 번째, 테슬라도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공개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령화가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 뭐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로봇주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뿐이지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 지금 3위 THK라든지 에브리봇을 필두로 이런 삼성전자나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제 시세 분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뭐다? Right now. 지금 타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일단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네. 제 브리핑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듣고 기다리는 건지 안 듣고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퀴즈를 좀 진행을 그렇게 원하시는 퀴즈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아무것도 안 걸고 하면 섭섭하죠. 네. 네. 자, 우리 이제 달달하게 이렇게 초코바 하나 걸고 수익도 달달하지만 네. 이 초코바도 달달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코바 걸고 퀴즈 한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퀴즈 어렵습니까? 시장에 내가 시장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봤다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단에 있네요. 네, 상단에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답 딱 맞춰주시면 이제 내가 초코바도 먹고 내 지식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렇게 자랑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자, 최근에 PBR주 정말 핫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PBR이 막 어떤 주 회사가 있나 막 찾아본 분들 많을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현재 기준 PBR이 가장 낮은 상장사는 자, 1번 흥국화재, 2번 오리온홀딩스, 3번 구국철강. 아시겠어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우라고 했어요. 네? 맞추는 분도 초코바 주시기 싫어서 그러신 거죠. 달달하게 수익도 드리는데 초코바 못 드리겠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이 흥국화재, 네. 오리온홀딩스, 부국철강 이거 알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고 와도 돼. 아니면 찍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하단 있네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저 이윤호가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이 퀴즈 맞추시는 분들 중 세 분을 추첨해서 초코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한번 찍어보는 건 어때요? 찍는 건 상관없잖아요. 제가 맞추면 어떡해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정답만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1번 외쳐주신 분이 5분 계시고, 네. 2번도 계세요. 근데 3번은 없는 상황이고요. 3번은 네. 없네요. 아, 과연 오늘 정답자가 나타날지, 만약에 방송 보시고 궁금하면 여기 지금 정답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하는 거죠? 네, 여기 답. 이게 뭐 네.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초코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PBR이 가장 낮은 상장사를 맞추는 거고요. 흥국화재, 오리온홀딩스, 부국철강 이렇게 세 가지의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과연 정답은 어떠한 번호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은 모르겠지만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하시고요. 지금 바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이유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은요, 방송 끝나기 전에 공개를 할 테니까요.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정답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헌팅 종목.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섹터에서 이제 왜 이 종목을 주목하는지. 그러니까요. 요걸 이제 알아봤고, 이제는 네, 이 이윤호가 갖고 나온 종목이 네.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윤호가 준비한 헌팅 종목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뭐 RS 오토메이션, 에브리봇, 그리고 에브리봇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뭐 류로메카, 뭐 로보티즈 많이 있습니다. 요 중에 하나예요. 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퀴즈에 이어가지고 요 종목 중에 이윤호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종목이 뭔지 알 것 같은 분들은 여기에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예, 종목이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이제 맞으면 맞다라고 제가 방송상에서 예, 뭐 종목명은 오픈을 못하지만 맞으면 맞다고 닉네임과 함께 언급을 또 해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자신의 지식을 뽐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공략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회사는요, 로봇 모션 제어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삼성에서 분사한 로봇 기업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벌써 이 돈 냄새 나지 않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삼성 관련 로봇 대장주로서 슈팅이 나온 이력이 꽤나 있다. 네, 그런 이력. 이런 말 있죠. 그게 뭐였더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한마디로 이제 과거에 이 주가가 어떻게 모멘텀을 받았는지, 어떻게 모멘텀을 받고 상승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보면 또 이제 미래에 어떻게 이 회사의 주가가 슈팅이 나올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로봇 모션 제어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모션 제어기라는 게요, 사실 이 로봇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로봇이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제 로봇의 관절 같은 거 있죠. 로봇의 관절 같은 걸 움직일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로봇의 움직임의 전반적인 부분에 좀 관여를 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 로봇 모션 제어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 3분기 기준으로 62%의 이제 매출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로봇 모션 제어기를 좀 메인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뭔가 이 로봇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면서 대규모 M&A를 진행할 경우에 이 회사도 역시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받았던 사이버 보안 인증을 좀 가지고 나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국내 로봇 업계 최초로, 여기 노란색 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빨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버 보안 인증은 IT 시스템 해킹이나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로봇이 앞으로 뭐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막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봇이 만약에 해킹에 취약하다면, 이러면 진짜 뭐 테러에도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이 로봇이 아니라 이 암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투자 모멘텀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에서 분사한 로봇 기업이라는 겁니다. 삼성에서 분사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의 로봇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뭔가 소식이 나오거나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주주총회에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도 두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삼성의 로봇 사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로봇 관련 대장주로서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좀 그간 차트를 좀 가져왔거든요. 2023년. 자, 2023년에 보면 이 삼성 로봇 삼성의 이제 로봇 사업이 부각을 받던지 아니면 뭔가 뭐 물류 로봇이 부각을 받던지 뭐 요런 상황에서 여기 빨간색 원형 세 개 딱 들어져 있죠? 어때요? 상승이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예. 한 번에 잡을 새도 없이 그냥 쭉 하고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쭉 빠졌다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기술주 국내 기술주들에 대한 약간 그런 투심이 좀 흐려지면서 이 회사도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낙폭을 그린 거 딱 보이죠, 뒤에 14,000원까지.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단기 낙폭이 오늘 좀 더 빠졌거든요. 오히려 네. 좋아. 예, 오히려 그런데 더 빠졌다가 사실 윗꼬리 달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예. 한마디로 지금 14,000원 부근에서요. 지금 딱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기 급락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가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유가 없는 그냥 시장에 눌린 그런 단기 급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런 이제 큰 시세 분출이 있죠. 중간중간에 이게 앞으로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왜 나올 거라고 이윤호가 생각하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됐다고 했죠. 네. 그럼 로봇 사업에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하든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든 뭔가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뭔가 뉴스로 나오든지 뭐 시장에서 딱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뭐다? 이런 시세 분출 한 번 더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회사는 로봇 모션 제어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건 물류 로봇이건 뭐 다른 로봇이건 이 회사의 이 제품을 꼭 써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슈에 그렇게 빠르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삼성에서 분사한 로봇 기업이라는 거 그거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삼성 관련 로봇 대장주라는 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에브리봇이 지금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삼성전자 로봇 사업의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요건 이제 전조 영상이고 그 이후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지금 빠져 있을 때 이때 버스가 왔을 때 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 가운데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투자 포인트 그 가운데서 삼성에서 분사한 로봇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를 통해서 이윤호 세 글자 적은 다음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시고 방송 끝날 때까지 잠시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너무 좋거든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죠. 아, 내가 이거 사실 슬쩍 빼놓고 네. 이 시간 쭉 끌다가 그건 이제 노란톡에서 내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오늘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 차트로 띄워드릴 겁니다. 요건 이제 어제 차트고요. 자, 오늘 차트도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 작년 9월에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좀 집중을 받을 때 크게 쭉 상승 나왔다가 그냥 쭉 하고 단기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 회사의 약간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해요. 이 주가의, 이 주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저점 10,000원대를 찍고 나서요. 저점 12,000원을 한 번 더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번 쭉
어때요? 상승, 상한가 한번 딱 그렸죠? 그리고 나서 좀 횡보를 하는가 싶더니 다시 빠졌어요. 네.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횡보를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저점이 어디예요, 지금? 14,000원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다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만 원에서 한번 또 저점이 12,000원으로 이제 좀 갱신이 되고 그리고 저점이 14,000원으로 지금 갱신이 되어가는 중이다. 한마디로 이 저점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 회사의 최종 주가 역시 크게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좀 매물대가 지금 사실 조금 그렇죠. 이 17,000원에서 16,000원대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매물대에 약간 이제 이 매물대에 따라 뭐 매물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매물대 대응은 이게 사실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실시간으로 매물대 대응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상단에 QR코드 찍고 저 있는 곳으로 와 주셔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14,000원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14,00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딱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 추이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 회사 사실 14,000원, 14,200원 이하면요. 웬만하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14,000원 이하예요. 14,000원 이하에서 딱 이렇게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가 중요하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 앞선 부분에 이제 여기 피레침 보이죠? 요 피레침 보시면 최고가가 21,800원입니다. 지금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들 지금 꽤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도 있죠? 예, 요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내용이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얼마까지 보셔도 되냐? 저는 18,000원이라고 봅니다. 저 18,000원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매물대에 한번 딱 안착을 할 경우에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18,000원보다 더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000원보다 더 욕심을 내다가 어디에 당할 수도 있다? 여기 전에 여기 요 급락 부분, 요 급락 한 번씩 하죠. 급등 나온 다음에 그런 이제 차트에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물론 장래성이 있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8,000원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손절가 네. 손절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손절가는 사실 손절가까지 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손절가 12,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이 지금 저점이 두 번째로 딱 갱신이 된 부분이에요. 네.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2,000원에 12,000원까지 빠지지도 않겠지만 12,000원까지 빠지면 웬만하면 한 번은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탈 시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참고하신 다음에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문가님. 빠르게 뭐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자, 먼저 제가 정답 공개하기 전에 몇 번일 것 같아요? 노 코멘트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부러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맞아요. 아, 솔직하시네. 네. 자, 다음 중 이제 PBR이 가장 낮은 회사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옆에다가 여기가 몇 배인지 적어놨어요. 흥국화재 0.2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0.2배예요. 와, 자, 그리고, 올랐는데도? 네. 네. 그리고 오리온홀딩스 0.41배, 그리고 부국청가 0.53배로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맞춰주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자, 1번 맞춰주신 분들 중에 3분 추첨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1번 흥국화재 0.2배로 지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불국철강은 아니고요. 1번 정답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세 분에게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끝나고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인식하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